네. 이게 분이 다르다 또 맞지. 지네 스코어는 상대적 차별 치고 지금. 전산팀은 기술 직군이죠. 그러면은 수학을 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영어를 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좋을까? 영어를 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기 뭐야, 헨리나 빌, 헨리나 빌은 누구죠? 헨리나 빌은 엔지니어죠. 네. 컴퓨터 엔지니어죠. 네. 그러면은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적용할 때는 영어 능력 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수학 능력 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수학 능력 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. 좋아요? 그렇지. 만약에 클로이는 저널리즘 전공이 네. 문과죠. 네. 문과는 수학으로 인건비를 상대 평가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영어로 인건비를 상대 평가하는 게 좋아요? 영어로 인건비를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. 문과는 아무래도 영어 가지고 상대 평가하는 게 좋고, 문과는 영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공계 쪽은 수학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렇죠.